자, 빠지면 연락 주세요. 아이고, 우리 아, 남바원님. 넘버원이, 아, 저기, 남바원님이 그때 뭐 전라도 맞아. 계셨지. 뭐, 견인하신다 그러셨죠? 레카, 생각한 나의. 게 남아원님하고 언제 한번 골날이 언젠가 있긴 있겠네요. 삭대양 승희님 어서 오세요. 아, 왜? 진짜로. 보면 현피 보려고? 내가 그런 짓거리 안 하지, 나는. 나는 고생하지 아, 마. 다른 데다 내가 부른 척 하면서 남아원님한테 꼭 연락을 할게요. 꼭 연락을 할게요. 좀 이코리 그 차를 견인하지 말고 그 이코리 그 있잖아요. 뒤에다 이코리를 걸어불고 한 200km로 한번 달려보세요. 왜? 그럴 수 있을 것 같아? 근데 야는 그 끄순나 끄서도 야는 그냥 팔랑팔랑 뒤에서 그냥 날아갈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공중에 떠갖고 팔랑팔랑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. 이렇게 예, 넘버원. 신발 날리지? 스타트, 고.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 마시대.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. 팔로우 미. 형님, 숙여 수류탄 날라와 빨리. 수류탄 뜨자. 제군들의 건투를 빈다. 이 손은 이제 못 쓴 손. 자,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. 여기는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동서남북으로 민가가 아예 없어요. 이 뒤쪽으로는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한 10km 이상 가야 민가가 나오고 여기는 산 밑에 딸랑 집 한 채가 있는 곳이에요. 여기는 노부부가 살았어요. 노부부가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뭐라고 하지? 그렇지, 서리가 내린다게. 여기 사연을 알려주신 분은 할머니예요. 할머니 연세가 그때 90몇 살로 나 기억하거든요. 그분이 알려주셔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라고 할머니를 두드러 팼다네. 그라고. 제 성격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내가 방송 멘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여자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엄청 싫어하거든. 힘없는 애들이 꼭 보면은 여자를 두드러 보면 싸움도 저돈보다는 애들이 보면은 여자들한테 힘자랑해. 여자들이 뭔 힘이 있다고. 여자 때리는 거라서 좀 싫어해. 내가 엄청 싫어해.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밥도 할머니는 절대 이게 이런 것이 있었다게 막 남자는 하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여자는 이렇게 그 할아버지의 성격은 그거라 그거요. 아니 그게 뭐 조선시대인가비요. 할머니는 같은 상에서 묵지도 못해. 그 뭐냐 부엌에서 이렇게 밥 먹고 와 미추하러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만 할머니가. 산에 약초 뭐 이렇게 캐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가 보더만. 근데 거기 산에 올라가고 뱀한테 물려보라고 죽었다 하더라고. 그 시체도 여러분들 동네 사람이 찾아서 동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그것도 맨날 며칠 있다가.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지도 않았어. 그냥 뜯어 맞아가지고 집 나간 줄 알고.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치매가 걸렸다던디. 바로 3일 뒤에.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그 산을 올라간다더만. 산을 할아버지 역시 산에서 돌아가셨어요. 여기에서 자꾸 이상현상도 생기고 한다더라고. 자, 거기 한번 오늘 가보도록 가죠. 공개할게요. 와, 다 지저분다. 여러분들, 다시 말하지만, 여기 한바퀴를 내가 빙 돌아볼게. 지금 여기 불 잘 보세요. 여기 뒤쪽으로 다 산이에요. 엄청 높은 산. 여기 뒤로도 지금 다 산이에요. 동서남북으로 빙가가 아예 일도 없는 곳이에요. 봐봐. 눈부셔. 와, 봐봐. 사람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 봐봐. 와, 풀밭 그대로, 풀 그대로 있어. 사람이 안 다녔다는 뜻이. 저거 뭐냐? 뭔 소리야? 뭐 떨어진 사람 뭐냐? 안에 문 짝기들이 겁나게 많네. 저쪽 뒤쪽에도 저기서 지금 여러분들 저기 위에 보면 꽃인 셋이 저렇게 대가리 뚜덕뚜덕 내밀고 지금 저기 위에 있거든요. 저기 위에 저 지금 지붕이 있죠. 지붕 짝기들 모성
정면에, 정면에. 실화냐? 응, 실화야. 어저께 방송 못 보신 분들, 여기 구됐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. 왜? 설마 뭐 죽어 있는 거야? 뭐냐? 뭘 털 달렸는데? 혹시 어, 뭐야? 뭐야? 털 달렸는데야? 아, 여기 하지만 냄새 날 것 같은데? 여기 여러분 뭐 구됐던 것 같아. 와, 뭐야? 뭐야? 뭐가 지나갔어, 방금? 뭐야, 너 뒤에 뭐 누구야? 어? 뭐야? 어? 화면은 안 보인대. 여기 봐봐. 흑한 건 뭐가 있어? 여기 그들이잖아. 뭐야? 왜 이러만 해?
뭔 줄이야 이거? 뭐야? 뭔 줄이요? 원시다 이거. 뭐야? 아, 저거 쉽다. 옷이 새 거가 아니라, 봐봐. 후레쉬 이 불빛 때문에 깨끗하게 보는 거야. 수신이 안 좋네, 여러분들. 뭐야, 뒤에. 뭘 여기서 구대던 것 같다, 야. 여기서 뭐 구슬 냄새 온 것 같아. 아, 뭐 썩은 냄새 난다. 아, 아닌데. 냄새 많이 나네. 갑자기 뭐 썩은 냄새 확 나. 와. 뭔 썩은 냄새야? 여기서 뭔가 뭐 구슬 했던 것 같아요. 아, 뭐 썩은 냄새 이빨이. 뭐야, 이거? 뭐야, 어디서 나네. 방에서 나는 건가? 아! 아! 뭐야? 아! 나와, 나와, 나와. 와, 와. 안 돼, 이거 안 돼. 뭐야? 신문을 죽여야만 죽여야만 갈라고 가야지 니 형님 이런데 우리 방송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죽여야만 게 형님 이거 아닙니까 아까 씨발이 이거 아닙니까 다 고양이 시체였다고 위에 거길 왜 걸어놓은 거야 그만
됐으면 제가 가만히 색깔이 갈색한 쪽재비는 될 것 같은데. 고양이는 아니었어. 고양이 걔는 아니었어. 내가 후레쉬 한번 덮이쳐고 봤잖아. 여러분들 구슬했다면 저 쪽재비예요. 쪽재비. 내 말 맞죠? 구슬했던 거 맞다니까? 구슬했다니까. 구슬했다니까. 구슬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운이 센 곳에서 저 여러분들 저거 쪽재비예요. 쪽재비. 쪽재비를 구달 때 왜 쓰는지 아시는 분? 쪽재비가 기가 그러고 세요. 구신 기를 누르려고 제물로 받친 거예요. 제물로. 이런 거를 딱 두어 맞어요. 첫 번째는 어디서 봤냐? 우리나라 대한민국 떠들썩이 하게 했던 그 살인마, 연쇄살인마 살았던 그 집도 구슬했던 흔적이 있거든. 거기도 쪽재비를 걸어놨어. 그때 우리 방송 보셨던 분들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거기도 아 맞다. 그때도 그랬었잖아. 생각해볼게. 아 여러분들 그때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. 입구에서부터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원면 여기는 무엇이 이렇게 짝기들이 많냐. 여기도 똑같아 지금. 내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. 넌 여기 왜 짝기들이 많냐고. 그때 거기서도 그랬거든. 다시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봅시다. 물 한 잔만 주라. 원면 나 진짜. 아 나 저것도 무서워. 나 뭐니 저다 걸어놨을까. 저 소주배 아니 저. 와 일하고 있은 게, 저 나무랑 같이 붙어 있은 게, 뭔지 몰라, 여기서 몰라. 그러지. 뭐 지푸라기인지 알지. 저거. 짝기들 와서, 짝기들 왜 이렇게 많냐. 와, 씨. 사방대 다 있는 것 같네 지금. 고양이 아니라니까 봐요. 고양이 아니다. 와 냄새.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쪽재비는 구신기를 누를 수가 있거든. 쪽재비가 뭐야? 한산섬 달금 밤에 저 이순신 장군님이 말했던 거 아니에요 저거? 야 선재영, 소전 선재영이면 그거 아니냐? 그 서해하는 사람 아니냐? 서해가? 선재영이 그 서해하는 사람 아니에요? 아 됐어요. 근데 이런 흉가 있는 거 갖고 가면 안 돼요. 갖고 가면 안 돼. 원래 여러분들 요거는 원래 태워야 맞는 거요. 원래 태워야 맞는 거라고. 근데 태우질 않고 여기다 그대로 놔줬네. 야 이런 달려 우리 처음 보지? 처음 봤어. 우리 방송 다니면서 90단위는 봤었지? 그래야지 90단위. 와 이거 우리 막 그 영화 옛날 영화 보면 이거 나오잖아 TV. 그렇지, 옛날 영화.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 TV 그거 같은데 이거 봤죠 여러분들?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것도 보물상자 같다. 뭐야 어떻게 열어 이거? 어떻게 여는 거예요? 이거를 이렇게 여는 거네. 이렇게. 와. 이렇게. 와. 뭔 소리야, 방금. 뭐야? 뭐냐, 방금? 뭐야? 보지 마세요, 방금. 어? 이거 보소. 자키.
벌떡. 와. 시골 사람들이 막 고려시대 언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밥그릇.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골에서 그 개밥그릇 쓰고 그러잖아. 그런 거 들어보신 분. 개 밥그릇 막 쓰고. 그... 장난치게 하지 말고. 아니 진짜야 이거 확실해. 선봉아 죽을게. 와 문이 부서졌네. 쓰러지겠다. 여기는 쓰러지면 좋아. 와. 뭐냐? 위에 뭐 보따리 하나 있다. 저 보따리도 뭔지 알아보냐? 여기 집 자체가 완전 유물이네, 유물. 안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? 와, 씨발. 갑자기 이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한테 달려들었던 그 한복 귀신 생각난다, 씨발. 불 조명을 바꿀게. 잘 안 보이니까. 끈으로 묶어져 있네. 와. 표지가 없어요. 뭔지 여러분이 안에 금 있을까봐? 안 가져가. 저번에 형님 말하셨잖아요, 형님. 우리 저번에 그때 답사할 때 그거 5만원짜리 다발로 나왔는데 안 가져갔잖아. 어디서 주저가냐, 5만원짜리 다발로 나온 적도 없잖아. 5만원 다발권이 언제 나와? 왜? 아 왜? 뭐야? 뭐?
쇼하지 말고. 아니, 형님. 여기 지금 아니 이제 백화띠냐? 옆에. 저 궁뎅이 싫어하냐? 저 개뺐다게. 옆에 뭐 있어? 도대체 뭐가 있는데? 항상 멘트 뭐 있어? 뭐가 있는데? 잡기 잡기. 때려 맞지만 이 또 없어. 뭔 잡기가 뭐 잡기가 뭐 어디 있어? 다른 데 지금 다 널려 있어. 대충 때려 맞지 말라고. 옆에가 좀 더 세 기운이 지금. 형님 몸 조심하십시오. 약초 같은 거네. 와, 나 지금 지는 줄 알았어. 나 지는 줄 알았어. 여러분들, 내가 아까 지금 사연 얘기했죠? 맞네. 이런 거 약초. 어, 뭐야? 맞지? 그냥 해본 소리요. 아프다 해라, 얼른. 형님, 지금 뭐 있는, 안 소리 안 들려, 형님. 아프다 하라고, 니 바다 박았잖아. 창피하면 창피하다게. 빨리 얼른 머리 문질러, 얼른 아픈 게. 얼른, 아픈 게 얼른 문질러, 얼른. 안 아픈 척 하지 말고. 이미 다 소리 듣고, 지금 2,200명 계신 거 다 알고 계시고 있어. 근데 그냥 그 쏘고 그냥 가는 척 하냐. 안 그래도 머리털 없는데, 와, 충격이 다 그들아보다, 지금. 쪽팔렸어? 와, 여기는. 계세요? 어? 뒤에 뭐야? 누가 지나가 못 봤냐? 조용히 봐. 아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, 방금? 끼니 소리. 어, 뭔 소리냐? 와. 뭐야? 분명히 지금 문 열렸던 거 봤지? 봤어. 보도 안 했으면 본 척 하지 말고. 봤어, 나 봤어. 100% 봤어. 기억 안 지키지 마라. 아니요, 절대 아니요. 와!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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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방금 뭔 자라?
뭐요? 어? 저 뭐야? 어? 뭐야? 저... 어? 저 뭐죠? 할매 얼굴 같은데? 할매? 할매라고? 진짜 뭐야? 뭐야 이게? 뭐야 진짜? 내가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가보면 살아도 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. 뭐야 기운이 확 빠졌네 뭐야? 아 뭐가 한 개 좀 나아진 것 뭐?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. 가보자. 와 뭐야? 와. 저거. 와. 와. 가보자. 가보자. 와, 야, 무조건 가보자. 또 일어나. 와. 와. 저기 있다. 와. 뭐야? 뭐야 저거? 와. 저거 뭐야? 모자 밑에는 비밀이다. 모자 같은 거. 반대로 가면은 바로 만난단 소리네. 이상해. 뭐요?
뭐야, 어디 가서? 어디로 안 가요? 조심조심, 위험하다. 그 짧은 순간 사라지네 지금? 이쪽으로 들어서 올라간 것 같은데. 이쪽이 길목이네. 조심해. 와. 근데 여기 있어. 완전히 그 찰나의 순간이었는데. 여기서 봤을 때 되셨는데. 아니,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. 아까 문 열리고 할 때 분명히 저기. 근데 여러분들, 문이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할 때, 열렸을 때 보였다, 열렸을 때 안 보였다, 열렸을 때 보였다, 열렸을 때 안 보였다, 반복적으로 계속 그랬거든. 그리고 더 소름인 게 뭐냐면, 봐봐. 여기 밑에는 공간이 비어있어. 빗판사가 어떻게 돼요, 이게? 뻥 뚫려있는데. 우우그로 여기 뒤쪽이 여러분들 지금 산이거든. 할매가 산에서 죽었잖아. 할매가 이거 아예 생각보니까 아예 약속해다가 할매가 여러분들 이 사연 이게 좀 산으로 올라간 그 이유 중 하나도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. 와 잠깐만요. 와 이게 너무 좁다 이거. 자 여러분들 나가야 될 것 같아. 니네 귀신 귀신 빨라. 귀신아, 귀신아, 환장이네. 귀신아, 욕하고 자빠져. 귀신아, 귀신아. 너 귀신이랑 같이 살아라, 씨. 아.